저희 부부가 둘이 합쳐서 한 250kg 정도가 나가요. 근데 뭐 여기서 계산은 하시면 안 돼요. 누가 130이고 120이고 네. 그런 것까지는 계산하지 마시고. 근데 또 남편이랑 저랑은 식궁합도 잘 안 맞아요, 사실. 안 맞아요? 네, 식궁합도 정말 안 맞고. 그거 맞으면 큰일 나. 시너지가 엄청나. 그나마 안 맞는 게 나. 되게 욕심이 많아요, 남편이. 제가 처음에 딱 이제 좀 반했던 게 그 치킨을 먹으면 닭껍질을 싹 벗겨서 제가 접시에 막 덜어줬거든요. 제가 그걸 좋아하니까. 닭껍질 맛있는데? 그쵸. 그러니까 가장 자기한테 소중한 걸 주는 거잖아요. 플러팅, 플러팅. 그거로는 안 줘요, 껍질? 그거는 절대 안 줘요. 자기가 싹 뺏겨 먹어요, 다 그래가지고. 변했구나. 변했어요. 아.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. 부대찌개를 시켰는데 치즈사리를 시키면 이렇게 옛날 부대찌개집은 체다 치즈를 한 장 준단 말이에요. 자기 앞 접시에 놓고 우려서 먹더라고요, 국물을. 아, 그건 아니지. 그거는 좀, 아, 그건 매너가 없는 된다. 거다. 앞 접시에 치즈. 저는 이제 둘 다 먹는 거 좋아하는데 약간의 디테일이 다르다는 얘기죠? 살짝 다르네, 살짝. 그리고 제가 저 신기루 씨한테 올 초에 이렇게 저한테 이제 뭐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아, 선배님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래서 내가 그래 먹는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봐봐. 그런데 아, 오늘은 저 기루가 어떤 다른 얘기를 할까 했더니 여전히 먹는 얘기를 해서 그러고 싶은데 선배님 다른 얘기를 안 물어봐요. 아무도 좀 물어봐야지. 그래. 그래. 그러니까 저도 인터뷰할 때 뭐 먹는 얘기 물어보는데 섹스리스예요 이런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. 알았어. 알았다고. 아, 섹스리스예요? 아니 아니 아닌데. 알았다고.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. 알았다고 알았다고. 오, 알았다.